1라운드에서 7승 0패라는 거의 유일무이한, 그렇죠, 전승 기록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테란이 거뒀던 20승 가운데 저 선수가 7승을 했어요. 네. 거의 3분의 1 정도의 승리를 가져가고 있는 전태양 선수입니다. 아, 진짜 그만큼 거의 프로리그를 대표하는 테란이 이제는 전태양이 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말하자면 전태란 선수라고 이름을 붙여도 전태란 될 것 같은, 네, 예,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신도현 선수입니다. 예, 신도현 선수 또한 테란전이 이번 시즌에 아직 치른 적이 없습니다. 거의 프로토스를 압살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예, 과연 테란의 전태양 선수를 상대로 신도현이 건재함을, 예,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되네요. 신도현 선수도 라운드 이제 그 포스트 시즌에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신도현 선수. 그렇습니다. 삼성 갤럭시카를 대표하는 또 저그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세트입니다. 전태양 선수와 신도현 선수의 경기는 프로스트에서 시작됩니다. Playing plus you turns down the drain, down the hash, throwing craft, throwing matches on the gas. Hit the match, hit the LTA는 SK텔레콤. 자, 일단은 저그 파이팅이라는 소리가 나왔고요. 아까 그 화면에 비춰졌던 우리 외국 팬분들께서도 저그 파이팅을 외쳐주셨어요. 네, 외국에서 오신 그, 네, 스포츠 팬분께서 저그 파이팅. 아무래도 전 경기를 보고 이제 어느 종족이 더 약한지를 더 이제 더 아신 것 같아요. 아, 약자 편이시다. 네.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뭐 보통은 좀 약한 쪽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고 편을 들어오고 싶은 그런 느낌 좀 있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고인규 해설도, 네, 지금 무작위 그랜드마스터를 합니다만, 네, 테란 위주였잖아요. 네. 테란이 할만하니까 테란 위주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브루도어 때부터 거의 8년 넘게 10년 동안 이제 브루도어 테란을 플레이했기 때문에 테란을 한 거지, 예, 결코 테란이 좋아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손에 익어서 한 거였는데 지금 이제 세종족을 나란히 놓고 봤을 때는 뭐 글쎄요, 뭐 하기 나름인데, 물론 잘하는 게 잘하는 걸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종족이 뭐 특별히 좋다 이렇게보다는 저는 약간 좀 그 토스가 테란을 상대할 때 유리함과 뭐 저그가 토스를 상대할 때 그런 유리함, 네, 그런 유리함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세종족을 다 플레이해 보신 바로는 어떤 종족이 제일 수월하던가요? 물론 이제 프로토스가 할 때 제일 신나긴 해요. 기분이 좋아요. 프로토스가? 네, 토스라면 기분이 좋아요. 왠지. 왜요? 왜요? 그냥 예언자 뽑아서 가면은 건설 로봇 잡고 하면 딱 도망댕기고 막, 예, 되게 뭔가 내가 위에서 조종하는 기분이 들어서, 예, 예. 예, 근데 저그나 뭐 이런 테란들은 한번 딱딱 하면 패배해버리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대로 토스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예. 토스가 센 건데 뭘 폄하해요. 예. 네. 그런 모습 많이 이따가 뭐 토스를 대표하는 또 송병구 해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또 알겠죠. 나름대로 토스의 고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산란맛도 없이 부하장 하나 더 추가로 가져가고 있는 신도현 선수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이제, 네, 위메이드 소속으로서, 네, 같은 한솥밥을 먹어본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뜻깊은 그런 매치가, 네,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태양 선수도 병영도 없이 일단은 사령부 하나를 먼저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야, 순위를 매겨주셨어요. 전태양 선수 랭킹 1위 맞습니다. 이용원 3위, 조성주 선수 2위. 질 수 없는 조합이라고, 예, 그래서 1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저그는 저런 거 없나요? 네, 뭔가 이 프로스트라는 맵 자체가, 네, 예, 4인용 맵이고 하다 보니까, 네, 전태양 선수가 또 워낙 또 전략적인 플레이가 좀 능한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정석적인 것도 잘하지만은, 네, 중간중간 이렇게 꼬아서 하는 플레이도 잘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야, 전태영 선수는 만약에 이번 오늘 종족 최강전까지 나와서 승리를 거두면은, 그러니까 이 결승전에 못 나와서 그렇지. 그렇죠. 완전 무패가 될 수 있어요. 진짜. 네. 주성욱 선수가 다 해먹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날 숙소에 돌아갔더니 전태영 선수가 좀 뛰고 싶지 않았던가요? 뭐라 그러던가요? 태양이는 항상 이렇게 경기 전에 자신감은 있는데 좀 그때는 아마 좀 자기 차례가 안 온 거에 대해서 좀 안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아무래도 SK 선수들이 좀 아무래도 강팀이고 좀, 네, 잘한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아, 오히려. 거기에다가 좀 SK는 토스가 많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야, 제가 보신 또 몇 안 되시는 미인이시자 버러우를 안 하시는 e스포츠 팬분이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정훈 선수도 이제 프로리그 결승전을 또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요새 또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때 보면서 좀 이제 그 테란이 안 나왔는데 이영호랑 전태양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토스가 막 독식하고 그 주인공이 테란이 없었어요.
원래 플로리드 자체가 플로터스 리그라고 들어서 테란이 없는 것 정도는 뭐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각오하고 원래 있었군요. 프로토스 리그라고 들었어요. 야, 이렇게 선수 입에서 프로토스 리그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재밌네요. 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제 본인이 2라운드 때 나와서 바꾸면 돼요. 그럼요. 네, 출전할 거잖아요, 이제. 네, 출전은 하게 될 텐데 테란으로 네. 준비하면서 한 10년은 빨리 늙지 않을까. 굉장히 우는 소리 하고 있네요. 네. 자, 우주공항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네, 아주 무난하게 이제 화염차와 벤시로 찔러주면서 네. 또 벤카닉이 대세이다 보니까 그 벤카닉을 할 때 이종 선수가 느끼는 그런 포인트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 벤카닉은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벤카닉을 사용함으로써 예, 테란이 육가스를 예, 최대한 일찍 채취할 수 있게 네. 그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메카닉이라는 체제 자체가 가스를 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예. 네. 과연 신노현 선수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는지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4요왕이 나와 있습니다. 벌써. 그렇습니다. 네. 이건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고광민 선수? 네, 이게 이 맵에서 그런 벤카닉이라고 불리는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의식해서 핀으로 초반에 방어를 많이 하는 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전태영 선수가 또 이렇게 변수를 뒀죠. 네. 벙커링. 좀 애매한 타이밍의 벙커링입니다. 예, 시위성인 거죠, 이건?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또 앞마당으로 이제 화염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 이딴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신노현 선수가 되게 잘하면 이게 막는 거고 네. 한번 실수하면 정경기 같은 경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야, 네. 이게 신노현 선수가 잘해서 막은 거다. 네. 클래스를 네. 인정해 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우승자니까요. 우승자니까요. 그렇죠. 네. 그만큼 효과적인 대처를 해주면서 동시에 그럼 사령부를. 야, 테란은 진짜 이렇게 처음에 적을 압박 주고 한 게 맞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상황에서 사령부가 걸리면 대군주가 이제 들어서 봤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테란은. 다 보는데 네. 이걸 지금 하고 내가 하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네. 자, 다시 한번 막아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망한 건가요? 이거 드론. 이거 펼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피해가 너무 심해요. 이게 또 한번 화염차 때문에 예.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번 실수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러면서 아마 삼룡에도 벤시가 달려가던가 앞마당에도 벤시가 달려갈 거란 말이죠. 네. 2차적인 피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많이 또 게임이 불리해지는 거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테라는 초반에 할 수 있는 무기가 많다. 네. 근데 테라는 전설 로봇이 전투 로봇이니까 막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고작 할 수 있는 게 지금 예, 저그는 정찰. 뭐 있나요? 정찰이네요, 정찰. 네, 아까랑 다르게 두마 오. 오?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네. 화염차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피해 주기가 많이 힘들어요. 네, 지금 막 테란이 준 데미지에 비해서 저그가 준 데미지는 거의 없는 수준이죠. 테란 진짜 웬만한 옆에 이정우 선수가 계속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고 있어요. 맞아. 맞는 말이거든요. 네. 어우, 예. 아름다우시네요. 예. 남성분이랑 같이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 저글링 이제 일벌레 피해도 받고 소수의 건설 로봇 예. 피해도 보면서 예. 다시 한번 바이오닉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태양 선수가. 근데 신노율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예. 자, 저건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저그가 지금 딱 잘 드론을 잘 채워주고 멀티도 하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이렇게 원래 타이밍보다는 아마 뮤탈도 느리고 네. 맹독충도 느리고 이게 좀 점막도 전보다 안 펴져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빨리빨리 더 해야 되는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좀 맞았어요, 몇 대. 네. 테란한테. 근데 업그레이드의 우위는 저그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종우 선수. 그렇죠? 네네. 네, 그런 부분을 잘 살린다면 충분히 저그가 이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테란 대 저그 전은 업그레이드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테란이 되게 유리한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의료선. 자, 1세트와 마찬가지로 또 테란이 저그를 괴롭혀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쪽에는 선수의 점에 특허죠. 네, 자, 돌아서 이미 알고 있거든요. 가는 건 봤거든요. 네, 봤는데 아직까지 대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신노열. 네, 빨리 네. 와야죠. 타수 타면 되잖아. 역시 전태양. 교통수단 많아요. 오, 그 와중에. 예. 건설 로봇이 많이 없는데요? 건설 로봇 숫자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오?
숨을 뚝이 잡은 거죠? 예, 지금 현재 건설업은 48마리 근데 드론이 일벌레가 75마리. 이러면 약간 저글링으로 피해를 좀 많이 줬기 때문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좋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어때요, 상황이? 신혜연 선수가 네. 불가사의하게 네, 저글링을 잘 돌려서 네.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예, 저글링 아주 기초유닛 가지고 지금 테란을 좀 두들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양 선수 모두 자신들의 네, 어떤 특기로 예. 예, 계속해서 상대방을 공략을 해주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전태양 선수의 화염차 공격이 그렇다 할 득점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전태양 선수가 명당을 예전에 보여줬던 적이 있었죠? 네. 있었죠? 공성전차를 비롯해서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제 뚜닥뚜닥거림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뮤탈리스가 나올 거고 맹독충도 준비가 될 예정인 저그 신노현 선수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하건데 예. 전태양 선수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무기고 타이밍도 굉장히 늦고요. 1,2업이 끝났지만 2업을 바로 찍고 있지 못하는 그런 뭐죠 지금 무기고 완성이 됐네요. 근데 2업을 안 찍고 있고 예. 신노열은 2업이 반쯤 판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그 예. 할 만하죠? 네 지금 상황은 저그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싸움, 그러니까 테란이 2업이 먼저 되고 3업을 먼저 찍어주는 그 타이밍이 강력한 것이지 저그가 업그레이드가 좀 빠르다 이러면 충분히 센터에서 싸울만 합니다. 저그도 예, 감염 구덩이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네. 테란은 말하자면 즉 처음에 신나게 괴롭혔으나 현재 저그가 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이게 전형적인 재미만 보다가 네.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그런 플레이죠. 네, 테란이 처음에 신나게 재미는 봤으나 결국에 이기는 거는 저그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정말... 보감인에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네. 아까 이게 좀 태양이가 견제에 너무 집중하다가 예. 이렇게 좀 자기 쪽에 저글링 들어온 걸 아마 좀 못 본 것 같아요. 일꾼이 저렇게 많이 잡힌 거 보니까 예. 태양이가 그냥 못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신노열 선수가 잘했다고 하시면 좋아요. 예. 네. 네. 네, 그렇죠. 일단 몰려갑니다. 한번 저글링과 함께 미탈리스크 그리고 맹독 총차. 테란 일단 막아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자, 저걸 이겁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신노열 선수. 의도치 않게 저 고급고가 바리케이트가 되어주면서 예. 수비 한번 성공을 했고요. 예. 보통 테란이 바이오니가 좀 짜증나는 게 잠복 맹독충이 굉장히 좀 눈에 거슬리잖아요. 네네. 예, 잠복 맹독충 두 기 한번 있으면 해병한 3, 40기 잡혀버리는 예, 맞아요. 예, 그런 상황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위쪽을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는 전태양 선수입니다. 네, 적어도 아까 그렇게 신나게 휘두르긴 했지만 지게 로봇이 있고 그렇죠. 또 전태양 선수가 드랍실을 워낙 잘 쓰기 때문에 네. 아마 또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 날아다니다 보면은 네. 어느 정도 하나는 얻어걸리겠죠? 네, 빈틈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예. 전박 제거하고 예. 자 그래서 신노열 선수 등장 시작합니다. 자 살아 엇갈립니다. 하지만 이게 더 크죠? 자 누가 더 데미지가 클까요? 네 피지컬 싸움인데 이쪽은 약간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멀티태스킹 싸움으로 갔을 때 예, 예. 분명히 저그가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라는 동시다발적으로 커미지웨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근데 실속은 저그가 다 챙겼습니다. 저 땅거미 지뢰 라인도 감시군주가 오는 즉시 제거가 될 거고요. 예. 자 테란이 열심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미는 오히려 실속을 챙긴 것은 적다라는 분석입니다. 아 근데 전태양 선수가 저런 좀 자리를 살린 플레이라는 게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좋은 모습을 좀 그렇죠.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지리적인 활용을 잘하고 있는 자 일단은 왔던 병력도 이렇게 뮤탈리스크와 저글링에 의해서 견제가 타이밍이 끝나는 듯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테란 어떡하나요 이정우 선수? 이러면 저그가 못해주기를 바라야죠. 못해주기를 바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네. 중요한 게 뭐냐면 3, 3업을 벌써 저그는 눌렀는데 네. 테란은 채 누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이제 견제에도 서서히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맹독충이 막 준비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순순을 밟아나가고 이런 거 이런 게 나오면 안 됐는데 네. 정말 테란 대 저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유닛이 뮤탈인데 네. 저렇게 한번 흘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뮤탈이 예전만큼 쌓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자 복구가 힘든다. 저글 종족은 복구가 힘든 종족이다. 야 이거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치고 박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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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그 중계를 저희가 좀 서서히 하고 있었는데 선수들이 좀 난리가 났습니다. 네 거의 이제 네, 각 종족을 네. 대표하는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자 예. 네, 이런 식의 교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의료선 이것도 내리면 한 기 정도는 잡을 수 있겠죠. 점사해야죠. 잡았어요. 네. 근데 크게 우회하고 있는 지금 아홉 시 앞쪽으로 크게 우회하고 있는 병력이 있어요. 자, 그 와중에 지금 저글링들이 난리를 치고 있고
아, 근데 공성전차를 찍었어요. 공성전차는 거의 도움이 안 되다 싶은 그런 유닛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성전차를 네. 전태양 선수라면 잘 사용할 것 같긴 한데. 자, 정은이가 맹독충이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나간 면역이 있긴 합니다만 정은이 좋아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네, 사실상 전태양 선수는 제 11시에 있는 병력으로 게임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거 저그가 굉장히 유리하게 됐는데요. 네, 신동현 선수가 정말 저글링을 잘 쓰네요. 예. 정말 썼어요. 게임 내내. 안 깨지죠? 안 깨지죠? 이런 건 절대 안 깨져요. 딱 한마디 안 깨지죠. 네. 그렇죠. 자, 일단 다시 우회하는 병력이 언덕 위에서 농성을 하게 할 예정입니다만 네. 저가 굉장히 테라를 뒤흔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있으면 안 깨지는데 없으면 흔들립니다. 네, 무조건 지어놓는 게 좋고요. 예. 전태양 선수가 변수를 두려고 이렇게 병력을 돌린 것 같은데 네. 자기가 더 피해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미터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여길 깨던지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도 깨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했는데 예, 뭔가 파란색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미터리 있을 거고요. 땅에는 지금 저글링. 와, 확실히 신동현 선수는 토스전만 잘하는 게 아니라 헤라를 안 만나서 자, 큐가 가고 이렇게 하지만 양에는 장사가 없죠. 자, 저 부하장을 기어이 깨긴 했습니다. 네, 깨긴 했지만 여기서 받은 피해 역시 전태양은 굉장히 크고요. 의료선만 살려가는 거죠? 네, 신호율은 2시까지 네, 먹고 있죠. 예. 자, 두 선수가 지금 난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의료선 활용을 계속해주고 있는 전태양 선수. 와, 그래도 신노열 선수가 울트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시간 자체를 많이 벌었는데 예. 전태양의 견제 자체 저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네요. 네. 자, 신노열 선수가 돌아서 저글린 것 같게 뮤탈리스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 상황이 되면은 테라는 어떤 식의 플레이를 해야 되나요, 이종 선수? 지금은 3-3업이 저그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되게 맞기 급한 것 같아요. 자, 6시에서 다시 넘어 이쪽도 그렇고요. 아, 포탑을 좀 미리 지어놓고 벙커왕이 정도 있었다면 수비가 가능했을 텐데 약간 이건 아픕니다, 선태양. 많이 아프죠, 이거는. 거의 경기가 끝났어요? 기운 것 같아요. 기운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세트는 테란이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신노현 선수에 의해서 물론 전태양 선수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고전을 하고 있는 테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막아냈어요, 이것도요. 어찌저찌 신노현 선수가 저글링의 움직임이 정말 좋아요. 야, 이 같은 적으로 평가해보기에 신노현 선수의 움직임이 정말 좋죠? 네, 테란이 따라가는 대로 원래 잘 따라가기가 힘든데 네. 아주 그냥 테란이 가는 대로 정말 잘 따라가는 것 같고 네. 저글링 돌려서 일꾼을 잡아주는 플레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와, 거기에 전태양의 견제에는 데미지를 거의 입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전태양의 견제가 수준급이거든요. 그렇죠. 거진 다 맞아떨어지는데 네. 네, 견제. 이번 경기 신노열은 진짜 과거 전성기 때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신노열 선수 2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자, 전태양 선수 이런 견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신노열 선수가 대단한 게 뭐냐면 또 불 들어와요. 와, 앞선 경기에서 나왔던 이영호의 어떤 주도권을 잡는 싸움. 신노열은 테란에게 주도권을 주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야, 인구수가 100대 181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야, 이러면 울트라를 가지 않고도 정말 그 유링링만으로도 테란을 제거해버리는, 네. 제압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네요. 사령부가 날아가버리고 말았고요. 계속해서 지금 기본 유닛 뮤탈리스크와 저글링 맹독충으로 지금 뒤흔들고 있는 신노열 선수입니다. 울트라 없이 게임을 이겨버리네요. 그렇죠? 네. 네, 유링링의 힘입니다. 유링링을 네, 거의 김민철 선수 네. 오, 김민철 선수만큼 쓴대요. 네, 이렇게 되면 예, 좋은 움직임. 만약에 전태양 선수가 지게 되면은 앞으로 만약에 3세트 끝나지 않아도 전태양 선수는 못 나오게 됐어요. 패배한 선수는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시원하게 들이받고 있는 신노현 선수. 취지. 취지라고 취지. 야. 자, 첫 번째 세트는 테란의 이영호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정말 이번 1라운드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전태양 선수가 신노현 선수에 의해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와, 신노현 선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전태양이 무패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충분히 입증이 되는 것 같고요. 신노현은 1라운드에서 테란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2라운드가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전태양 선수가 뭘 못했나요? 전태양 선수 뭘 못했죠? 전태양 선수가?